훈련하면서 제일 큰 적이 조급하죠. 조급. 빨리 뭐 빵도 시켜야 되고 해야 되고 내 옆에 딱 붙었으면 좋겠고. 가장 기본적으로 강아지 훈련할 때 앉아 엎드려 위아래 손을 빵 이런 재주 같은 걸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부터 안 알려주고요. 얘랑 연결되는 것부터 알려주고 말을 하지 못하니까 심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심리적으로 연결이 되려면 내가 말을 안 해. 내가 미나마 미나 옳지 옳지 미나 옳지 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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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이러면 얘가 막 갸우뚱갸우뚱 하잖아. 이 사람이 뭔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차분하게 바라보는 것부터 할 거고 얘도 나를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부터 만들 거야. 그냥 교감만. 네, 그게 교감이죠. 그게. 말로 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. 절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어차피 들지도 못하는 말. 그러니까 말이야. 주의 없다는 얘기. 얼토만해. 혼란스럽기만 해다 이거죠. 맞아요. 얼토만해. 좋아요. 훈련하면서 제일 큰 점이 조급하시고 빨리 뭔가 하고 싶어야 되고 내 옆에 딱 붙었으면 좋겠고 그때마다 뭘 생각하시냐면 얘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그런 훈련들은 내 학생들이 그렇게 해주고 차분하게 얘한테 먼저 책상에 앉는 것부터 가르치세요. 근데 야, 훈련하자 하고 해가지고 공부하자 하는 게 아니라 시간 가자 해놓고 공부하고 있는 거야. 어떻게 그런 식으로 가르쳐야 돼? 놀면서 공부하는데 습관을 가르쳐. 아, 그쵸, 그쵸, 그쵸. 아, 말이 통하니까 너무 좋네. 너무 힘들어, 이거 알려주면. 많은 걸 너무 많은 걸 원하지 말라고. 그쵸, 그쵸. 그쵸, 그쵸. 그쵸, 그쵸. 그쵸, 그쵸. 그쵸, 그쵸. 차분할 때? 옳지. 차분하게 치고. 손가락 올리셔도 돼요. 내리셔도 상관없어요. 앉으면?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얘한테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가 저한테 빨려 오잖아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말해요. 이 오른손을 따라온 게 하고 있는 거예요. 손만 따라온 게 내가 쟤도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먹이 보고 쫓아가는 거잖아. 그치. 저희가 여기 가면서 따라오겠어. 나 처음 보는데.
언제든 제가 들려주면 악을 잘해가는 게 좋으시겠네요. 기다려요. 이거 진지해.